저 부분은 너무 잔인하니까 양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으로다가는 우리 늑대 거북이 피딩 영상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기증받은 지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에 누가 갖다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마땅한 주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매장에 남아있는데요. 오늘 우리 늑대 거북이한테 먹이를 줄 거예요. 뭘 줄까 하다가 얘가 향수병을 좀 느낄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로컬 푸드를 주려고 하거든요. 고향 음식이라고 하죠. 저희도 독일이나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 김치 먹고 싶어지잖아요. 얘도 똑같은 고향 음식을 필요로 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바로 황소개구리 올챙이들을 먹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와, 사이즈가 총 4마리인데 그중 이놈이 제일 유별나게 크네요. 보면 뒷다리가 쏙 올라왔는데 무게가 지금 일반적인 올챙이 크기 아닐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무게를 재볼까요? 0g, 1g이라고 치자. 0g이라고 치자. 35g. 이거 빼면은 16g. 그렇다면은 19g 정도. 네, 그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 거네요. 올챙이 치고는 상당히 무거운데요. 오늘은 여기 있는 이 황소개구리 올챙이들을 한번 우리 늑대거북이에게 줘볼 거예요. 사실 얘네가 현지에서는 깝죽거리지 못한 이유가 같은 서식지에 사는 애들이요. 늑대거북이나 악어거북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함부로다가 그 지역에서는 뭐 번성을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긴 한데요. 그쪽에는 아마 스네이크헤드 계열의 가물치 계열의 이런 뭐 물고기들도 꽤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황소개구리들이 먹이로서 많이들 이제 소모가 되는데 한국에선 얘를 먹을 만한 생물들이 많지가 않고요. 다음으로다가는 이 황소개구리가 맛이 진짜 없대요. 제가 저번에 악어한테도 줘봤는데 악어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한두 마리 먹고 그 다음부터 안 먹더라고요. 그 정도로 맛이 없다고는 하는데 사실 늑대거북이가 맛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생물은 아니에요. 주는 건 전부 다 먹거든요. 뭐 고무장갑도 먹고 사람 신발도 먹는 애들이라서 이 친구들이 과연 황소개구리를 잘 먹어줄지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는 좀 다른 애들보다 소심해가지고 하나 더 넣어주자. 오, 아, 아깝다. 스냅퍼라고 하죠. 머리를 팍 하고 쏘면서 사냥을 하거든요. 악어거북은 약간 아쉬운 게 제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물고기 오면 이제 주워 먹는 스타일이고요. 이제 늑대거북 같은 경우에 좀 능동적으로 사냥하는 스타일이라서 얘네들이 이제 실제로 물고기들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해요. 성격이 싸나워서 호주도 사냥한다고 합니다. 오, 먹었어, 먹었어. 우와, 한 입이네? 원래는 잡고서는 발톱으로 먹이를 찢어먹거든요? 근데 잘 먹네요, 그냥. 그냥 쏙 삼켰어. 먹었어요? 그냥 쏙 하고 들어갔어, 이 입속에. 뜰채 좀 갖다 줘봐. 의외지? 얘 되게 소심해서 안 먹을 줄 알았어. 금방 먹었어. 아, 근데 사냥 실력이 진짜 후지다. 오케이. 꽤 큰 애물었어. 얘는 확실히 맛을 그렇게 따지는 종은 아니야. 입에 들어가면 다 먹는 것 같아. 찢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전에도 저만한 거 저것보다 좀 작았었는데 괜찮기더라. 저 부분은 너무 잔인하니까 양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릴게요. 저렇게 먹이를 물이랑 빨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이를 이제 내뱉거든요. 아, 물을 내뱉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냥을 하는데 실제로 먹다 보면 내뱉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 먹은 것 같으니까 이 상태로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먹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 전에 다른 아이들도 보여드릴게요. 간만에 레인프로기 바깥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얼굴 보기 힘든 애들인데 아, 생긴 거 언제 봐도 너무 웃기게 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생겼대.
불만이 가득하죠. 이 귀여워. 찌그러진다. 제발요. 넣어주고 비어디도 보여드릴게요. 새로 나온 머프인데요, 썬더볼트라고 합니다. 얘네가 비어디 드래곤이에요. 색깔이 또 안 나왔네. 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몸에 스트라이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둔개코. 아, 그리고 이번에 유카탄이 한 쌍이 됐습니다. 암컷이 드디어 수입이 들어왔어요. 유카탄 수컷이 여기 있거든요. 얘가 수컷이었는데, 어우 생긴 거 봐. 이번에 5살짜리 암컷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 유카탄 키우신 분들이 많이 없는데 드디어 제가 한 쌍을 키우게 됐어요. 암컷. 우와, 얼굴이 하얘. 이렇게까지 퀄리티 좋은 유카탄은 많지 않은데. 그리고 테라핀도 데려왔어요. 오, 그러네. 아니, 이 스노우 아니에요. 새로운 애가 뭐가 있어요. 네네. 어이, 유주야, 그래. 나 금방 갈게. 또 덤빈다, 이것도. Tomorrow. 와, 이제 자고 일어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올챙이 중에서 세 마리는 먹었고, 한 마리도 이제 물어 뜯어놔가지고 상태가 좋진 않은데요. 아, 가끔 저렇게 물리는 올챙이들은 몸이 새로 재생을 하면서 다리가 한두 개가 더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 방사능 오염이나 환경 오염의 문제로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저는 상처에서부터 회복된 다리들이 한 개씩 더 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 뉴트 도롱뇽들이 많이 그러고요. 보니까 잘 먹어놨네요. 이거 워낙 소심한 놈이라서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뭐 3마리씩이나 먹었어요. 올챙이 크기가 상당히 큰데도 맛있게 잘 먹었네요. 근데 이게 아직은 아성체밖에 안 되는 늑대어부게요. 근데 준성체나 성체의 경우에는 황소개구리 올챙이 10마리로도 훨씬 부족하거든요. 많게는 하루에 20마리 가까이도 먹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다 식탐이 대단한 놈들입니다. 아, 일단은 물부터 갈아야겠네요. 뭐 너무 개판이 돼가지고. 이 늑대어부게 키우다가 버려진 이유 중 하나가 한번 밥을 먹으면 이게 수조가 난리가 나요. 아무리 수조가 커도 박살이 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환수를 되게 잘해줘야 되는 그런 종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일단 물부터 좀 갈아주고 올게요. 아, 피딩이 끝나고 나서 환수를 끝냈습니다. 사실 늑대거북이가 물에 워낙 강한 편이어가지고 수질에, 그래서 뭐 어떤 물에서 키워도 큰 문제는 없지만은 보기 좋은 게 좋다고 항상 물은 갈아주는 게 좋거든요. 얘네들 밥 줄 때는 따로 피딩 탱크라 해서 거기 꺼내서 주시고, 끝나고 나면 이제 한번 닦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늑대거북이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야, 얘 기증해 주신 분 누군지 기억하시죠? 네, 그 친구 아직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보면 발톱도 멀쩡하고, 와, 얘 발톱 봐봐. 얘들이 이 그 몸에 난 발톱 있잖아요. 이것들로다가 먹이를 찢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를 못 먹더라도 먹이가 많이 훼손이 돼요. 그래서 현지에 서식하는 생물 자체가 좀 투박해질 수밖에 없긴 한데요. 와, 근데 역시 이게 아직 새끼라니까요. 그게 놀랍죠. 물면 진짜 아픕니다. 와, 등껍데기 딱딱하고 막. 얘들이 잘못하면 물으니까 항상 엉덩이 쪽을 이렇게 잡고 흔들어야 돼요. 스냅퍼들은 이런 식으로다. 플로리다 늑대거북인가? 늑대거북이가 이제 대표적으로다가 일반 커먼 늑대거북이랑 플로리다 늑대거북, 그리고 멕시칸 늑대거북이 세 가지로다가 대표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플로리다 늑대거북이는 목에 난 돌기들 있잖아요. 저 털 같은 거, 저런 것들이 좀 많이 투박한 편이고, 그 저기 좀 길게 나 있죠. 그리고 멕시칸은 저기 훨씬 길게 나 있고, 그리고 일반 늑대거북이는 성장하면서 저기 사라지는데, 이 친구는 저기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약간 플로리다 늑대거북이 느낌이긴 하네요. 그리고 얘네가 먹었던 올챙이들 크기도. 저 썸네일 보이나요? 네.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와요. 어우, 되게 무겁다. 쬐만하게 왜 이렇게 무거워요? 아무튼, 그리고 이 늑대거북이는 제가 따로 개인분들한테 분양을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분양을 안 하는 이유가 개인이 키우기에 좀 버거운 생물이 늑대거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마 개인한테 분양 가기보다는 따로 이제 아마 체험장이나 이쪽으로다가 이제 분양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지 좀 더 넓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 그래서 오늘은 늑대거북이에게 커다란 개구리를 피딩을 해줬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자기네 나라에선 별거 아닙니다.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바. 밥 주는 거야? 밥 줄 때는 다 떼줘야 돼요, 다리를. 팔다리를? 뒷다리가 두꺼우니까. 웬만하면 떼주고요. 이렇게 하다가 귀찮으면 손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아, 손으로 하는 게? 근데 장갑에 이렇게 빵꾸 나가지고 끼는 의미나 있기는 해? 어쩔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여주세요.